시간은 없을 거예요. 오, 재밌네요. 약간 신부님 취향인 거 아니에요, 여기? 아, 완전히 색다른. 찾아가서 한번 여쭤볼까요? 여쭤보고 오겠습니다. 저 혹시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 좀 이상하긴 한데 혹시 이야기 나눌 시간이 되시면 여기서 짧게라도 합성을 해요. 네, 합성 혹시 가능하신가요? 혹시 제가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떠신가요? 외국분 누구 쓰시는 거 봐. 와, 저희 마침 잔이 3개 있었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제가 술은 여기서 저밖에 안 마셔가지고. 아. 네, 이렇게 스님, 목사님, 그래서 신부님인데. 제가 한 잔 따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말진 않으시네요. 첫판지로. 아. 죄송해요. 왜 이렇게 웃기지? 정말. 뭔가 처음 웃겨요. 경험해봐요. 네. 신부님이 이렇게. 이런 자리에 합성하시는 건 처음이죠. 아, 처음이시겠죠? 아, 이런 자리는 당연히 처음이실 텐데. 신부님이랑 술 처음 먹어요. 영광입니다. 여기 이렇게 왜 핫플레이스가 됐는지. 저희도 처음 와서 잘 모르겠는데. 아, 오늘 여기 처음 오신 거예요? 네. 지나가다가 괜찮아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문구가 조금 이렇게 눈에 확 띄어가지고 어떤 문구였죠? 혹시 자극적인 얘기. 어머나. 아, 뭐 본인만의 뭐 플러팅이 있으세요? 아, 보여주시죠. 아, 저는 없어요. 저는 아, 친구한테 받은. 왜 다 본인 게 아니고 친구에게 처음 와보고. 아, 그럼 그 친구한테 받은 걸 한번 알려주시죠. 아, 친구한테 받은 거요? 대각선으로 앉아야 돼요. 오~ 대각선. 아, 이렇게 하면 확률이 떨어지는구나. 왜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그 기술만 들어가지고. 근데 너무 앞이면 노골적으로 봐야 되고 옆이면 쳐다볼 수가 없고 시선이 여러 면을 얘기해도 계속 걸리니까 계속 걸릴 수 있겠군. 아, 뭔가 잠자리처럼 딴 데를 보고 있어도 여기가 보입니까? 아~ 네, 여기 대상이다 생각하고. 네, 대상이면은 네.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분을 봐야 돼요. 아, 이분이 마음에 들면? 이분을 보고? 아, 그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겠네요. 약간 무심한데 무심하지 않는 뭐 그런 네, 느낌이에요? 근데 그 중요 포인트가 이분을 바라보다가 이야기가 끝날 때는 한번 시선을 주고 그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. 아하. 오~ 눈빛으로 밀다. 아, 여기서는 밀고 여기서는 당기고. 아~ 네. 그럼 이제 만약에 제가 여기 분이 마음에 들어요. 그럼 일자로 앉았잖아요. 그럼 내가 이분이 딱 마음에 든다. 그럼 바로 이제 연습을 약간 네, 약간 생겨야 돼. 자리를 잘 잡고. 자연스럽게. 그 맨날 남자들이랑 신부님들이랑 술 마시다가 스님 모시고 이제 자매님들 모시고 제 인생에 이런 시간은 없을 거예요. 저희도 네. 정말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네. 저가 신학대를 나왔다 보니까 꽈팅, 헌팅, 미팅 이런 걸 아예 안 해봤단 말이에요.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실 지금 플러팅 하고 계신 거예요. 아, 플러팅. 몰랐어요. 반발하세요.